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도 피할 수 없으니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그와의 교제를 떠날 수 없으니 영생입니다. 현재일도 장래일도 그를 피할 수 없으니 영생입니다. 환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그와의 교제에 우리는 언제나 들어갈 수 있으니 영생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 안에 들어갔더니 몇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그녀는 질문만이 있었지만 이제는 고백이 있습니다.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내가 오늘 메시아를 주를 만났다. 그녀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외로움은 사라지고 동네에 내려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생수로 당신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물었던 무신론의 질문을 뚫고 주님은 그녀의 마음을 적셔주셨고 죄의 멍에를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선물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십시오. 주님께 필요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생수를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인생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십시오. 어디에서든지 야곱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촛불을 켜고 나무로 나무로 가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 아비와 어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로 인해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누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예배자로서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